정말 많이 떨리네요. 올한 해가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해였던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법대로 살아가라에 출연했던 우리 배우분들께서 빈손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상에 그분들의 노력이 다 담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상이라는 게참 옛날에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고 제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굉장히 먼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저에게 주신 이 대상은 어떤 개인의 탁월한 연기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팀 법대로 사랑하라를 만든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의 공을 치하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몇년 만에 KBS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냈던 드라마니까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네. 덕분에 아마 제가 대표해서 이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연기대상에 와야 하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불참해야 하나 수백 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듯이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런 축제에 마냥 와서 웃고 있자니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자니 그것도 도리가 아닌 듯해서 상당히 많은 변덕을 또 부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딱 오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는 진짜 하나입니다. 예. 드라마는 팀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드라마에 정말 땀과 노력 그리고 영혼을 갈아 넣은 우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의 노력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또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에 또큰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대신 받아서 송구할 뿐입니다. 먼저 우리 드라마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해준, 시간을 투자하고 애써줬던 이은진 감독님, 그리고 임희정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드라마는 시팀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이 밤을 샜는데,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우리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함께 해줬던 우리 배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어떤 상이라도 받는다면 짧게 말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드는 마음이 시상식의 객석에 앉은 우리 동료 선후배분들, 배우분들을 보는데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현재 정말 우리나라 콘텐츠, 그리고 영화, 가요, 뭐 예능,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축에는 정말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분들이 가장 애쓰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내후년,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후배분들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뭔가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런 일은 물려주면 안 된다고 오늘 또 다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냥 꾸준히 배우 생활 열심히 하고요.
응원해 준 그리고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법대로 사랑하라 팀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기 때문에 제가 회식 한번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단 한도 없이 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우, 축하합니다.